리액션. 김치를 들어도 이게 왜? 김치를 들어도 이게 리액션. 어떻게 해야 돼? 네가 사는 거야. 지원이 때문에 네가 산다. 너 아무것도 안 하고 들기만 했을 뿐인데. 야. 아니 이게 그렇게 재밌었나? 야, 나도 그 리액션 받고 싶은데. 야, 역대 게스트 리액. 야, 역대 게스트 리액. 와. 이게 리액션? 이게 왜 이렇게 웃겨? 우리 반성해야 된다, 진짜로. 야. 현디님이 말아놓고. 아니, 너무 멋있어. 아니, 나 지금 능기한테 막 지원이가 빡. 야, 오늘 다 지원 씨한테 개그 시도해. 다 개그 시도해. 그래. 다 받아줘, 다 받아줘. 다 받아줘, 다 받아줘. 다 받아줘. 쭉 빼봐,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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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이렇게 웃겨? 이게 이렇게 웃기나? 야, 너 쓸어봐, 쓸어. 야, 종국이 너, 너 웃겨야 돼. 쓰는 걸로 웃겨야 돼, 쓰는 걸로. 야, 너 쓰는 걸로. 야, 저기 이게 봐봐. 쉽지 않거든. 그렇지. 야. 야, 이거. 그렇지. 거절. 아니, 거절. 대본이 와가지고요, 집에 이메일로. 그래서 신부 선생님 성대모사는 겁나게 했더니 왔더니 진우 씨가 있어요. 네. 이메일로 스포츠 소설에서 대본 보세요라고 딱 봤는데 마드에서 신부 선생님 언제 나왔지? 남편은 나왔나? 그래서 집에서 신부 선생님 성대모사는 청년영화제 30번째 지상주간에 나왔어. 여러분들께 4주 동안 스캔들 조정회를 드립니다. 서로서로들 사귀시기 바라겠습니다. 니들이 정력을 알아. 이렇게 연습했더니 진구가 나왔네, 진구. 신구 선생님 중간에 진구가 나왔어. 제가 백날 떠들어봐야 저 목소리하고 화면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저기요. 예, 저기 오셨어요. 예. 오빠, 오빠. 지령인가요? 만들어봐요부터 가져가볼게요. 롯데 핑크. 不行。 내가 날 버리더라도 넌 절대 날 버리지 마. 너 안 버려. 뭐? 너 안 버려. 너 재활용으로. 뭐? 뭐라고? 뭐라고? 야, 야, 너 네가 가만히 있어봐. 야, 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봐. 너 재활용한대. 너 빠져. 뭐? 너 재활용 안 돼. 야, 뭐라고? 야. 다시 한 번, 입, 아, 다시 한 번 똑바로 얘기해봐. 재활용 안 된대. 너 빠지라니까.
뭐라고? 내가 그래. 됐어. 이거. 형사에서는 선무도를 익힌다면서 호랑이 금법, 팥 금법, 영종 금법까지 모두 설명 받았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또 영화 일본가의 기적을 위해서는 여성 선수가 되기 위해서 6개월을 호박 체육관에서 출퇴근하시면서 도장을 찍으면서 권투를 하셨답니다. 여러분 골목길에서 조심하십시오. 아, 제가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게요. 무언가를 배운다는 게 너무 즐겁다는 유명한 말을 앞으로 유행시킨답니다. 네, 하지원 씨. 팔꿈치! 그래, 나 그 얘기를. 아! 그만! 팔꿈치. 오구찌인가? 장인사님. 언제 올랐지? 언제 올랐지? 팔꿈치? 언제 올랐나? 아, 오구찌. 오구찌! 마이크도 맞네. 아, 아. 여전한 경비가 오지 열대 우린 기운 속에 살고 있다. 아아 아. 입이 닿다. 엄청 좋은 옷을 입으셔. 이건 이봉주고. 아니야 여기 이게 출 아니야 이거 발 예 열심히 뛰겠습니다. 프로 보면 외국인들이 연기하는 거잖아. 어때였어? 좋았어. 딱 터져. 이쪽에서 절로 날라가 봐. 나는 속으로 피신 것이 전쟁 영화요. 대학원 어떻게 하다가 옥집에 살게 된 거야? 잘했어? 일어났지? 네? 뭐하는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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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또. 아, 진짜. 뭐 좀 해보자고 좀. 밖에 이걸로. 아니야, 처음 흔드는 걸로 좀 좋아. 처음 흔드는 걸로 하세요. 헤어. 이번에는. 오빠가 단독으로 불러야 서로 둘 있어야 원이. 잠깐. 웃기셨어. 서로가 둘 있어야 원이. 함께 해요. 또, 진모 형이 거기서 김치볶음밥을 또. 김치볶음밥을 또 해주셔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었어. 좀. 조금 생각.
뭐라고? 조금 징그럽대요. 징그럽대요. 오우. 잠깐만 눈물 좀. 아, 지금 지금 우시면 안 돼요. 지금 우시면 안 돼요. 저 그게 한 시간 40분 있다 오셔야 돼. 울음 코드가 있거든요. 울음은 당신의 사전에서만 웃어요. 아저 아저씨하면은 진짜. 야 근데 야 지현아 나는 너무하지 않았어. 나는 다 좋은데 요즘 짤로 뭐 유한 성동일 뭐 터덜걸음인가 뭐 있잖아. 세상 내려놓은 걸음걸이 그걸 골랐어. 아니 남들은 다 밝고 멋있는 거 해놓고 자기도 멋있는 거 해놓고. 아니 아 저 제일 심사숙고해서 고른 사진. 그래 왜 이걸 골랐어 이 사진? 그게 형의 모습이야. 왜 이걸 골랐다고? 그게 제일 멋있는. 아니 멋있어서. 이게 감옥에서 나오고는 나올 때 이거든지 장면이.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올 때 그 얼굴이야 지금 터덜터덜 집신 신고. 아. 근데 이거는 또 그 앞에서 이렇게 벌짝벌짝 뛰시니까 너무 못 맞죠 진짜. 그래서 전혀 그런 얘기를 들으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어떻게 정말 좋네. 아 고맙습니다. 어떻게? 아 고맙습니다. 혹시 딱딱이 아니야? 딱딱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정말 좋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좋죠. 네. 이런 얘기 최고. 이런 얘기 해놔야 녹화 내내 편해요. 말을 안 내시고 녹화 내내. 일단 뭐 첫 번째 질문 네. 제가 또 알아봤고 두 번째 네. 한번 또 예, 그럴까요, 메뚜기? 팔에 매달. 팔에 아까 매달렸다는 것이 팔에 왜 그러냐고. 그것도 웃으면서. 여지자. 여지자 그러면 저는 다리에 매달렸어요. 팔에 안 매달렸어요. 지금 됐습니다 저는. 아 다리 아파. 네, 제가 다리 매달리고 싶네요. 다리에. 네. 하지 마세요. 네. 다리에 매달렸어요. 저는. 이게 왜 자꾸 온다고 생각하냐? 죄송합니다. 금방 미지근해져요. 아니 금방 얘가 끼고 있으면 금방 미지근해져. 거짓말이고. 뜨거워서 저번에 뜨거워서 형이 이렇게 해서 입 뒤었었거든요. 견뎌나니. 아 이게 느낌만 찝찝하지 야. 사실 찝찝할 이유가 없지. 어떻게? 갑자기 따라오는 애들인데 하루 올려 잠깐만 하루만 살라게 해달라고? 하루만 살게 해달라고 빌었느냐? 하루 빨리 복귀하시오. 하루 빨리 죽이. 저 아직 빼줘 안에 있는 거. 안 쓰는 거. 손바닥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지원. 다시 한번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아유, 씨, 오늘 컨디션 좀 안 좋더라. 어쩐지. 연예인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여기는 신부섭 촬영 현장입니다. 어디 볼까? 이거 볼까?
간지러운 대사로 기색 바꿔보는데 이미 터져버린 웃음은 멈추질 않.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주연입니다. 하주연이 이렇게 재밌는 분이 아닌데. 이건 그렇게 재밌는 분이 아닌데. 아니 화장실 안 가. 돌발 상황이. 넌 기억 못할 것 같은데. 그럼 스킨스쿠버 하러 바다까지 직접 가세요? 어 그럼요. 바다에서 해야죠. 어느 바다로 가세요 주로? 저 예쁜 바다. 세상에서 가장 야한 채소가 뭔 줄 알아요? 버섯. 나 취한 사람이야. 건드리지 마.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 가장 뜨거운 복숭아가 뭐게요? 뜨거운 복숭아. 어 어떻게 알아 이거는? 죄송합니다. 오줌 드시죠. 야 이거 대본 필요 없다. 이거 이거로 가자. 이거 편집하고. 한 남자.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바닥이 드러났어요. 에너지가 공감돼서. 하주연 씨는 2015년 SBS 15년도에 복귀하실 거예요. 앞으로 7년 더 쉬실 겁니다. 이제까지 출연했던 영화 가끔씩 DVD를 모시면서 결혼하고 다음 작품 결혼하고 뵙겠습니다. 언제나 티격태격해도 정겹기만 한 권상우 하주연 씨 이번에 멋진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쌤, 고맙습니다. 좀 잠겨. 끝났으면 장갑이랑 벗으라고.